안녕하세요. 수성이에요. 수성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스타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. 지금 이 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형태를 잡았고요. 그 다음에는 앞머리와 오버라인에서만 G베이스 형태를 준 형태감으로써 약간 무게감이 약간 쌓인 듯한 느낌의 앞머리, 오버라인에서 연결되는 앞머리 뱅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드뱅이 좀 연결했다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뒷라인에서는 피봇으로 하다가 사이드에서 오버라인 부분에서는 디렉션을 해서 형태감을 살짝 길게 하면서 다시 앞머리의 형태를 잡아서 커트를 연결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앞머리 선을 냈을 때 흐른 듯한 느낌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